우리 딸내미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엄마의 걱정은 우리 딸내미 시집 갈수 있어요? 새로운 남자 들어와요? 이게 제일 궁금해? 결혼해도 될까 하고. 아, 결혼하셔도 돼. 우리 딸내미 딸자손 같은 경우에 올한해참 많이 힘들게 갔을 거야. 정말 많이 힘들고 머리도 많이 복잡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근데 우리 딸자손 올해 연자 들어올 거야. 남자가 들어온다고요? 올 말쯤에서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올 말이에요? 예. 나이는 몇 살이요? 나이는 동갑내기든 한두 살 어려 보여. 많아봐야 동갑이야. 많아야 동갑이고, 네, 한두 살 혹시 어려 어린데요? 보인다고. 그 사람도 지금 뭐 이혼한 사람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고 우리 엄마가 우리 딸자손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딸자손 자기가 알아서 잘해. 제일 알아서 해요. 네. 알아서 잘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 정도밖에 봐주실 수 없어요? 뭐가 궁금해? 뭐가요? 뭐, 아들도 봐주실 수 있어요? 아, 딸만 본다며. 너무 간단해서. 아니, 엄마가 제일 궁금한 거 얘기해 줬잖아. 아니, 이제 딸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집에서. 아, 이혼했으니까 같이 살고 있겠지. 애기 데리고 사는데. 아들은 봐주실 수 없어요? 아들내미 이름 뭐야? 네, 몇 살? 지금 44살 원숭이띠예요. 우리 아들내미 올해 좋은 일좀 있었어? 올해는 뭐 좋은 일 별로요? 별로?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특별한 좋은 일은 없고요. 없어요, 올해는.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참 머리도 좋아. 머리도 좋고, 자기의 말로,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올해 문서라도 하나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나 보구나. 아, 그래. 그때 들어왔나 보네. 근데 그 문서로 인해서 우리 아들내미 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발판은 만들었다 소리는 나와. 그 문서 자체가 쉽게 들어온 문서는 아닌가 봐. 자기가 조금 고생을 했나 봐, 그거 하면서. 지금 좀 많이 좀 집값이 좀 내려가지고 힘들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예 앉아 뭐 가격을 안 쳐다본다 하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게 발판이 된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 이상 뛸 거야. 걱정하지 마셔. 하고 우리 아들내미 자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 가면 뭐 삼재가 있어서 뭐 어쩌고 얘기할 텐데 우리 아들내미 자손은 그런 거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내년에 뭐 시험이 좀 내년 내후년에까지 뭐 시험을 보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근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 아들내미 자손은 참 머리가 좋아. 머리는 그러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고 합격 운도 들어와 있어. 언제쯤에요? 올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좀 공부 좀 해서 시험 좀 보지 그랬어. 올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아이, 그러니.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올해 왜 공부 안 하냐고 올해 좀 실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그럴 수는 있다 치지만, 오래 했어야 돼. 근데 워낙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아니 조금 1년 쉬고 싶은가 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막 탁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체력을 조금 이제 보강을 해갖고 그래. 이제 내년부터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년 시험 내년 내후년까지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보시라고 그래. 내년에요? 네. 네, 내년에 시험 볼란다 하더라고요. 네.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시험 보시라고 그래요. 요즘에 시험 항상 8, 9월 달에 있던데. 네. 그래요? 네. 아이고, 합격하면 제가 뭐한턱 쏠게요. 아들내미한테 싸, 왜 나한테 싸? 아이고,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니, 뭐, 좋은 얘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고 그래서 난그 전달한 것뿐인데, 그래요? 고생은 뭐, 아들내미가 내 나한테 싸. 에? 이름만 듣고도 아셔요? 아니, 이름만 듣고도 알아야지, 무당이라고 하지, 어떻게 아, 알아? 참 용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응. 또 궁금한 거. 또 궁금한 거요? 네. 아니, 우리 지금 딸의 이제 외손녀죠. 네. 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정. 그래서 네.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 너무 애가 그냥 뭐라 할까. 시키면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뭐 행동도 느리고, 그래서 너 이름이 너무 늦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엄마, 어떠세요? 엄마,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네. 이름 바꾼다고 해서 아이가 팔자가 바뀌질 않아. 이름 바뀌는 거, 예. 아이의 사주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팔자가 바뀌겠어? 아니에요. 우리 작은 아들은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공무원도 합격하고 좋은 나가시 결혼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이에요. 아이 우리 아들 진짜. 정말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네? 정말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뭐가 근데 이야기예요? 아이 지금 작은 아들내미 이름 바꿔갖고 잘 됐단 얘기를 예. 정말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하지만 손녀딸 그거는 그때 운때가 맞아서 그랬던 거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아이의 팔자가 바뀌고 어떠한 뭐가 바뀌어 나가는 게 없단 말이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도 느리고 뭐를 해도 반대로 가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아이가 다쳤을 마음에 그 상처부터 좀 치유해줄 생각을 좀 해. 상처. 네. 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아이가 이름이 안 좋아서, 팔자가 안 좋아서, 사주가 안 좋아서, 그것부터 생각을 하냐고.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상처를 좀 살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얘기를 자꾸 뭐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그런 거 먼저 좀 해주고, 아이가 마음을 잡을 수 있게, 그거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게 맞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뭘 이름을 바꿔서 얘, 뭐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할그 생각 자체를 버려. 우리 작은 아들이 이름 바꿔갖고 잘 돼서. 아, 그거는 그때 운때가 이렇게 터져서 그랬던 거라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에 점 찍어서 뭐 운이 들어오고 목이 들고. 터지고 그래, 그런 거 있겠지. 하지만 관상이나 사주나 이런 거보다는 그 아이 운때가 어떻고 그 아이 내 심에,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부터 치유를 해주는 게 맞아. 아셨죠? 네, 애가 조금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애가 특이한 게 그냥 특이한 게 아니고 아이의 그 상처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꾸 거꾸로 가고 반대로 가고 그러는 거야. 아셨죠? 마음의 치유부터 해주라. 그렇죠.
좋아진다. 그렇죠. 그냥 아이도 많이 바뀌어 나갈 거예요. 네. 뭐 좀 커지면 바뀔까요? 아이의 마음 먼저 상처를 치유해 주려니까 크면은 소견이 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바뀌어 나가는 거고. 네네. 네. 아이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게 예, 예. 아이의 마음 먼저 좀 헤아려 주라고. 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거고. 그냥 맹목적으로 잘해준다는 것보다는 예, 예. 아이가 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아빠가 없어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 엄마 아빠의 그 문제점을 갖다가 아이가 다 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 아이한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좀 아이를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아, 이혼했으니까 지금 이제 현 시점부터 네. 아이가 커나가는 아이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같은 게 있잖아. 네. 부모 자식 간에 빈 공간이 있다면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이혼을 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아이의 그 빈자리 자체가 조금은 채워지지 않을까? 그죠?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니까 내가 오은영 박사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오은영 박사 나시네요. 예. 아셨죠? 그래요. 예.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하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